우리 책에 있던가요? 시청자님? 네. 있어요. 책에 있어요? 갈까부당을 점검하고 꾸미로다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오심칠 거시기를 오늘 그 흥부가를 또 배움을 해야 쓰겠다 이 말씀. 다 배운 거고 독창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독창을 시간이 어디 됩니까요? 이따가 되면 한번 내가 저기 무작위로다가 한번 내가 저기 뭐야 지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채올림이 한번 저 채올림이 한번 해볼까? 이따가 아이는 먹고 나서 커피를 어디다가 책에다 쏟아버렸을까? 저렇게 우등생이 옛날에 초창기 아 그 책이 다른 책이 또 있나 봐요. 그 책이 안 나왔던가요? 57쪽에 없어요. 창목 선생님 그 책은 안 없어요? 아까보다가 그러면 들이셔요. 아,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책 기다리셔요. 예, 네. 드릴란께. 이게 나오잖아요. 예, 아마 여기가 있을 겁니다. 이게 57이나 갈까보다 입시다. 갈까보다 시작. 갈까보다 갈까보 저 이것은 같이 응원해야지 맨날 오고 주고받고만 하려고 한다 너무 주고받고만 한다 요거는 이제 같이 저번 주에 했으니까로 오게 아니면 요것도 주고받고요? 한번 하고 일단은 그러면 주고받고 오고 한번 하겠다고? 예. 아니 다 같이 해보고 안 되는 안 돼요? 아니 다 같이 해보고 보고서 예 네. 그래 해 보고서 시작 갈까보다 갈까보다 임 따라서 갈까보다
하시고. 온다. 온다. 참. 그러면은 자 무작위로 하려고 했는데 무작위로 말고 재올림이 한번 해보시오. 해보시고 한번. 내가 저기 틀린 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서 수정해드리겠어요. 쭉 나가야지. 이왕이면 쭉 나가면 좋지만 에러가 나면 바로 거기서 고쳐드리겠습니다. 표본으로 뽑히신 거니까 그렇게 하셔요. 샘플링이 되신 거야.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의도적으로 내려줘야 돼. 하지 말고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시작. 갈까 보다 갈까 내지 말고 철지라도 토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줘. 시작. 그러니까 철지라도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철지라도 토 일부러 이렇게 이쁘게 떨어뜨려. 시작. 철지라도 따라 가고 말리라도 할까 보다 좋다. 바람도 거기 좀 길게 바람도 거기 여섯 번째에서 맺어줘야 돼요. 시작. 바람 잘한다. 구름도 수여 넘는. 좋아요. 진니 날진니. 좋아. 해동성 보람에 수여 넘는 동설령. 고개라도 힘 따라서 갈까 보다. 잘한다. 나르진 여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1년 1도 버려 많은 고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기다하지도 못고는군. 좋다. 이제라도 서주고 그러지. 산물도 거기서 잘했는데 이제라도 서주고 먹으면 돼. 산물동풍 연자되어. 산물동풍이 여기서 칠팔박에서 나오는 거 그것이 시작. 이제라도 이제라도 서주고 산물동풍 연자되어. 그러니까 산물동풍 연자되어. 연자되어는 열번째에서 이제라도 시작. 이제라도 서주고 시작. 이제라도 약간 올라가 나도가. 이제라도 서주고 시작. 이제라도 서주고 굿. 산월동풍 연자되어
대신 천하 끝에 그제 집을 짓고 논 일다가 밤중이면 네 힘을 얼마한다 다 어쩔 거나 어쩔 거나 힘 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뒤에서 리타르 단도 하지 말고 그냥 해야 돼. 그 속도대로 아무도 모르게 우르먹으른다. 점점 느리게 하지 말고 그냥 그 레귤러하게 그냥 그 속도대로 가세요. 아무도 모르게 시작. 아무도 모르게 아니지 아무도 모르게 우르먹으른다. 울음이 7번 방에서 나와야 돼. 여섯 번째 방에서 깨 마무리 해주고 우르먹으른다. 아무도 시작. 아무도 모르게 아니지 아무도 모르게 우르먹으른다. 시작. 아무도 모르게 우르먹으른다. 어이구 엄청 잘하셨어. 약간의 몇 군데 그거 그 저기 오류 있는 거는 고치셔. 잘 갖고 오셨어. 아, 연습 얼마큼 하면 그만큼데. 그쵸. 열심히 음악성도 있어야 돼. 있고 또 열심히 들으시고. 근데 진짜 많이 하셨네. 많이 들으셨네. 많이 하셨어. 많이 하신 거예요. 많이 하셨죠. 보기에도. 부형님도 같이. 부형님도 묻어. 묻어서. 시작. 갈까 시작.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자신감 있게. 다 천리라도 천리라도 따라 가고 달리기라도 갈까 보다. 망했네. 망했어. 바하라 바는 바하라 이렇게 바람도 수가야 남고 구하라도 수야 남는. 진이 해동청 보람에 수여넘든 동설령 오게라도 따라서 갈까 보다. 좋아요. 나수가
약간 늘어진 경향. 하나루 직녀성원 은하수가 까가가 막혔어도 거기서 바로 그냥 까가 쿨산을 해버려. 시작. 하나루 직녀성원 시작. 하나루 직녀성원 하나루 하지 말고 하나루 하나루 직녀성원 은하수가 시작. 하나로 시작. 하나로 신여성은 헤이 은하수가 막혔어도 1년 1도 1년 1도 어려운 그렇지 우리님 계신 곳은 좋아 무슨 물이 막혔는지 이다지도 모르는 곳 잘한다 이제라도 어서 죽어 그러지 삼월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처마 집을 짓고 돈 일다가 밤중이면 이 힘을 만나 한단정배를 하고 지고 잘한다 어쩔 거나 어쩔 거나 그러지 힘 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어버린다 세 분이서 하니까 특장점이 있는 양반들 것을 다 따라서 해갖고 자르게 들려 근데 이제 이거 하나는 고쳐줘야 돼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임 없는 세상 어쩔 거나 바로 상황인데 상 하면서 하니까 뒤에서 자꾸 조금 머뭇해갖고 뒤에서 꺾어내리니까 박자가 꼭 반박자씩 밀리네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임 없는 세상 바로 임 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허른다 아까 그렇게 생긴 류, 그 류 있지, 그 부치들 그것들은 죄다 그렇게 바로 거기서 꺾어내려 하지 말고 딸임 없는 세상 바로 꺾어 상 하지 말고 임 없는 세상 어쩔 거나 바로 거기서 꺾어버려 바로 쳐야 돼 그러지 상 하면은 반이 늘어져 본다 이게 뒤로 그래갖고 자꾸 밀려 이거 뒤에서 잡아당겼는데 이렇게 되니까 하지 말고 임 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허른다 가뿐가뿐하니 자기 박자에 똑똑 떨어지게 그렇게 허시옹 세 분이 오니까 들을만했어 다음 시간에는 남자들 하면 남자들 다음 시간에는 남자들끼리 공부를 해야지 우리 한 사장님이 이제 좀 뜨겁군요 내가 요번에 저 바로 시키고 싶지만 꼭 참고 다음 시간으로 내가 왜냐하면은 남현님이 오늘 하고 창홍님이 오늘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 쪽이면 이걸 한 3주나 4주는 해야 되는데 일주일 끝났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스캔을 한 번 더 해드리고 그 다음 주에 그러면 하시오 그럼 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또 저기 뭐야 다음 주에도 스캔 한번 해드릴게 그 다음 주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셔봐 그러면 사부 창목 선생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2주밖에 안 했다는 건데 2주하고 오늘이 세 번째예요 그렇지 근데 겁나 잘해본다 창목님도 한번 해보실게요 아니지 성욱 선생님 지금 그치 어떻게 얻었어 아무리 천재라도 지니어스라도 안 돼야 천재가 아니라 이게 가사 내용을 가만히 이제 음미해 보니까
이 춘향이가 보통 여자가 아니구만. 그러지 보통 여자 아니여 싸나와. 싸나. 엄청 적극적인 여자구만. 적극적이고 싸놨고. 저 님 찾아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아, 당연하지. 그런 의지요. 옛날에 그 예. 죽어갖고 재미돼서 직전으로 있다가 밤 되면 놀겠다. 아이고 그래갖고 자기 안 데려간다고 자기 엄마까지 막 나오라고 해갖고 막 얼마나 도련님을 가다가다 그냥 막 면박 주고 막 매달리고 그랬는데. 한양까지 지금 가려고. 수양이가 남동가정에 만나서 같이 있을 때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랬어. 뭐든지 다. 그럼. 아 그래갖고 이 이별을 할 때 아 그냥 엄마 나와라 누구 나와라 해갖고 준양이 엄마까지 막 이도령한테 빡빡 대들고 그냥 준양이 대들고 이도령 저기 향단이까지 대들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준양 엄마가 그러잖아. 준양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향단이까지 죽여서 이 자리에다 묻고 가면 갔지 그냥은 못 가. 그러면서 어떻게 엿바고 혼내고 그랬는가 몰라. 그게 엄마보다 독한 사람이야. 그냥 저기 준양보다 혼내고 그냥 준양이가 그냥 울며불며 매달려갖고 어떻게 그냥 준영한테 그냥 40분 넘게 가요. 이별 가라면서 녹진녹진하지. 뼈가 녹도록 큰게 그냥 방자가 와갖고 그러잖아. 여보시오 도련님. 이별이라는 것은 자고로 너 잘 있거라 나 잘 간다. 그것이 분명 이별이지. 뭔 놈의 이별을 그렇게 살밥 사는다. 뼈가 녹도록 오시오. 그러면서 다 기다리고 지금 행차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도련님 안 온다고 내 아이서 난리 났어. 빨리 오시오. 그래갖고.